자, 리베이트 의혹 때문에 뒤숭숭한 국민의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수민 의원이 이번 주에 검찰에 소환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 구자홍 차장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어떤 조사를 받게 됩니까, 김수민 의원? 지금 선관위에서 그 검찰에 고발을 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이 국민의당이 선거 홍보물을 발주하면서 업체에서 과연 리베이트를 김수민 그 당시 홍보위원장이 받았는지가 이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네. 이 광고 대행업체 S사가 김 의원이 대표로 있는 이 브랜드 호텔에 6,820만 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했다라는 것이 이제 선관위의 검찰 고발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당사자인 김수민 의원에게 확인 절차를 거칠 것 같고요. 네. 또한 가지는 S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체크카드 형식으로 이 국민의당에 제공을 해서 선거 홍보 TF팀에서 1억 2,820만 원 정도를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거 아니냐. 이 의혹에 대해서도 이 검찰이 강도 높게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저 김수민 의원뿐만 아니고 사실 굉장히 중진 의원이라고 할수 있는 박선숙 의원 역시도 뭐 소환 대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계속 커지고 그다음에 국민의당 지지도는 또 계속 추락하고 하니까 이게 검찰 수사 결과 나오기 전인데도 당원권 정지 출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죠, 구장차장. 아무래도 이제 그 국민의당은 새정치를 표방하고 창당한 정당 아닙니까? 네. 새정치를 표방할 당시에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 검찰이 기소만 하더라도 네. 당원권을 정지하겠다. 그러니까 뭐 기소라는 것은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서 유죄로 확정을 받아야만 죄가 있는 거지만 기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혐의가 있어서 검찰이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새정치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네. 당원권을 정지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새정치에 대한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네. 이건 불법 리베이트와 어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아닙니까? 네. 이건 새정치와 정반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내 일각에서는 이런 혐의가 선관위에서 적발이 돼서 검찰에 고발이 돼서 수사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당원권을 정지해놓고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일부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태현 변호사. 네. 그런데 이 사건 자체보다도 말이죠. 네. 이 사건이 터지고 거기에 대응하는 국민의당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그 대응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여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이 사건보다 사건 이후에 어떤 국민의당의 어떤 대응 방법을 보면 네. 역시 국민의당이 그 신생 정당이구나. 역시 38명의 의원 외에는 당 조직에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조직이구나 하는 걸알수 있는 것이 네. 가장 첫 번째는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안철수의 첫 반응입니다.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대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에 대해서 여론과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죠? 아니라고 보고받았는데요. 묻지 마세요.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서야 모범답안이 나온 거죠. 일단 검찰 수사를 끝까지 지켜보고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한데 지켜보고 뭐 조치를 하겠다. 이런 모범답안은 두 번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그 국민의당의 어떤 실질적인 정무들을 총 책임진다고 볼수 있는 박지원 원내대표 뭐라고 말씀하셨죠? 국민의당의 운명을 검찰의 손에 맡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강한 톤에 마치 이것을 검찰이 국민의당을 탄압하는 듯한 인상을 줄수 있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상조사 꾸렸죠. 진상조사 뭐라고 그랬죠? 아무 문제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문제도 없다고 했는데 기자분들이 묻습니다. 공모 혐의 그두 의원 조사하셨습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 계좌 추적하셨습니까? 우리가 계좌 추적권이 어디 있어? 그냥 우리가 통장 보니까 그 브랜드 호텔 돈이 있더라. 이것뿐이거든요. 굉장히 부정확한 조사를 하고 나서 이건 아무 의혹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러고 나서 검찰에 가서 만약에 검찰에서 선관위 고발령도 기소를 하게 되면 그럼 국민의당은 그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죠?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할수 있는 거는 이것은 검찰의 정치 탄압이다. 이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과연 이것이 새 정치냐? 애초부터 검찰 수사를 끝까지 보고 결과를 보고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우리가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게 국민들이 안철수 대표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겠느냐. 네. 그것이 기성정당과 차별되는 국민의당에 가야 할 길인데 국민의당이 역시 기성정당의 어떤 구태를 쫓아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보기가 안쓰럽네요. 예. 안철수 대표가 참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요. 22일 국회 출석해서 교섭단체 연설을 한다고 하죠. 물론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뭘 말할 수는 없겠죠. 어떻습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예. 그게 국민들이 안철수 대표에게 원하는 것이거든요. 네. 뭐 새정치가 뭐 실체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일종의 새정치 아니겠습니까? 교섭단체 연설, 안철수 대표로서는 최초, 생애 최초 연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연설이죠.
여기서 물론 국민의당의 앞으로의 어떤 경제 정책이나 이념적 좌표 가야 할 길을 어떤 해당 아젠다를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민의당의 닥친 이 위기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 과연 안철수 뭐를 해야 되는가 네. 검찰에서 끝까지 지켜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설사 나의 최측근의 박선수 의원도 내가 내치겠다라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야 그래야 국민들이 아 안철수 대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핸들링하게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이걸 어물쩍 넘어가서 나중에 더 큰 화로 본인에게 돌아올 겁니다. 네. 그렇군요. 구장차장.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리베이트 의혹은 이미 불거져서 이제 검찰 수사 단계에 간 거고요. 네. 이 김수민 의원이 이제 어떻게 해서 당 홍보위원장을 맡고 비례대표 7번으로 이 좋은 번호로 배정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느냐. 이 배경으로까지.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이게 허스토리가 이제 더 초미의 관심사로 좀 대두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를 만난 지 한 달 만에 비례대표 7번이 돼서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 혹시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것까지도 이 국민들의 관심이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뭐 이제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그 당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좀 소상하게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김수민 의원이 청년 벤처 자격으로 이제 비례대표로 발탁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이 이렇게 더 커지게 된 의혹을 사게 된 배경에는 김수민 의원의 아버지가 14대였죠. 예, 국회의원이었다는 것이었는데 그 아버지 김연배 의원은 딸의 결백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A와 전화 통화한 내용을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수민 의원은 자격 상실이죠. 당연히 부끄러운 일을 했으면은 그걸 받아야 되겠죠. 검찰 수사의 결과까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리베트가 아니라는 걸 확신합니다. 리베트라는 말은 누가 만들어낸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는 부적절한 용어로 저는 생각됩니다. 정당한 대가입니다. 자, 정당한 대가라는 게 김수민 의원 측의 일관된 주장인 것 같은데 검찰 수사에서 어쨌든 모든 의혹이 다 밝혀지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북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북한이 요즘에 김일성 동생 띄우기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다음 소식을 확인해 보시죠.